야, 범석아. 네, 걱정 마. 서울시내 응급실 좀 훑어봐. 박성호 이름이 있나? 네? 왜요? 차장님 응급실 가신 거예요? 아이, 혹시 모르니까 찾아보라고. 왜 안 받아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영이니? 엄마? 삼촌 전화로 엄마가 왜 받아? 뭐? 아빠 병원으로 가려다가 이상한 소문 날 것 같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너도 혜리가 응급실로 와. 어디가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갑자기 들어와서 죽게 패고는 그냥 쓰러져 버린 걸. 무슨 일인지 들어볼 시간도 없었다니까. 여기 타실 거예요? 아니요, 제 차로 갈 거예요. 엄마가 금방 예전화로 할게. 어? 여기요, 이건 환자 핸드폰이에요. 네, 그럼 바로 오세요. 민영이가 그랬는데 삼촌 뉴스 진행하다 말고 갑자기 튀어나갔대. 그럼 당신 패겠다고 방송 펑크를 냈단 말인데 그게 말이 돼? 삼촌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당신 정말 아무 이유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 잡아떼는 거예요? 아, 답답해 진짜. 선무는? 지금 갔어요. 우리도 쫓아가야지. 일어나요.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 깨셨네요? 저 해울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형님 내외분은 뒤따라오시고요. 저 깨셨으니까 체크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몇 시입니까? 1시 10분인데 저 갑자기 일어나시면 안 돼요. 차 좀 세워줘요. 네? 차 좀 세워줘요. 저기요, 어디 가세요? 저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응급차에서 뛰어내리다니요? 아니, 왜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갈게요. 들었죠? 삼촌이 깨어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사라져버렸대. 대체 왜 그래? 기막혀, 진짜. 자키가 어디 갔지? 당신 안 가졌어요? 여보! 어? 아, 정신 좀 차려요 진짜. 오늘 둘 다 왜 그래? 생전 안 그러던 사람들이. 자키 어딨냐고요? 가게 막혔었지? 여보, 여기 있어요? 선우야, 너 지금 어디... 뻔뻔한 인간. 내 앞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형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누구한테 들은 거네? 대답을 해봐, 이 개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이... 엄마가...
어머니가 그러라고 했다. 내 뜻이 아니었어. 내가 자수하면 죽겠다고. 어머니가 나도 매일 죽고 싶었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고. 왜 형이 울어? 울어야 될 사람은 난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 형은 나한테 좀 미안해해야 돼. 형은 나한테서 아버지를 뺏어갔고 다정한 어머니를 뺏어갔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어린 나를 두고 떠나갔어. 그리고 겨우 죽어서야 돌아왔고 최진철을 증오하면서 내 청춘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만들었고 저주받은 향을 남겨서 알고 싶지도 않은 비밀을 알게 만들었어. 내 소중한 기억을 모조리 박살냈고 그리고 내 여자를. 선우야, 형은 내 인생을 너무 많이 망가뜨렸어. 절대로 용서 못해. 여보!